Jeff 안이라고 그러고요. 조지 와인 대학하고 조지타운 대학에서 예술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저 프로그램이 많은데 오늘은 Seven Wonders 7개의 세계 불가사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7개 불가사이. 하나 저희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7개의 고대 불가사이라고 하는 것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유명한 거. 네? 아, 좋습니다. 다 유명하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걸 하나를 들자면은 이집트 카이로 옆에 있는 피라미드. 유명하죠, 피라미드. 만리장성은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은 7개 불가사의 들까요, 안 들까요? 에? 들까 안 들까요? 안 들죠. 그렇게 유명한 만리장성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고대 7개 불가사리라 한 것은 다 서양에만 있다. 동양에는 없어요. 동양 것은. 첫째, 서양만 있다. 둘째, 자연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구조물들이다. 다, 모두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지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인간이 만든 것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개의 인간이 만든 서양 문화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 오늘날 우리가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양복, 넥타이, 와이셔츠, 아니면은 그 좋아지는 명품들, 타이즌 코너들, 이게 다 뭐냐? 서양 문화라는 것이에요. 서양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다. 여기 보시는 왼편에 사진은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라이브러리 도서관 중에 하나입니다. 에프소스라는 터키에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제가 다녀왔는데 오늘날 가셔서 그대로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도서관. 그리고 오른쪽에는 19세기에 유명한 독일 화가 그린 Wanderer of the Mountain Mask라고 집하게들 멋진 분이 저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는데 이 서양 문명과 서양 미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워싱턴 DC에 가시면은 누구냐면은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컨스티튜션 에버뉴의 노스웨스트에 사이언스 센터라는 사이언스 소사이어티의 거기 앞에 이렇게 동상이 있고 이거는 콜롬비아 서클이라고요. 콜롬비아 파운틴이라고 유니언 스테이션 기차역 앞에 DC에 있습니다. 이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멋있는 페가서스 날아다니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신화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페가서스 옆에 남자 동상이 이렇게 있는데 링컨 메모리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다 예술인데 동상이라 할까 아니면 콜럼버스는 당연히 콜럼버스 신대륙을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차역 앞에 놓은 거예요. 신대륙을 발견했다? 어떻게? 배로 발견했지만은 오늘날에 기차로 많이 다니니까 그 앞에다가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7개의 불가사의 연관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예술이란 뭐냐? 의식주에서 예술은 어떤 의미를 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첫째, 의. 영어에서 사토리언. 입는 거. 식, culinary. 그 다음에 세 번째, architecture. 이게 의식주인데, 예술이라는군요,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여러 단계의 예술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이 예술, fine art. 저기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은 Fine Art Museum이라고 그러죠. Fine Art Museum.
고상스러운 아주 높은 예술은 절대 의식주하고 상관없는 예술을 말합니다. 먹고 사는 것 같고 전혀 상관없는 게 예술의 근본입니다. 특히 fine art. 그래서 에페소스라는 이 저 도시에 가시면은 폐허로 이렇게 남아있지만은 도서관은 그대로 그 모습을 옛 도서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학이라는 것은 예술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학문인데 지식과 교양을 늘리고 삶을 부유하게 하고 역사, 종교, 문화 등에서 대화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대화의 질. 예술을 잘 모르시면은 대화의 질이 어때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인성을 향상시키고 상대방을 존경할 수 있는. 그래서 위체가 말하는 인간의 최고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우버멘션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우리 저 문학을 좋아하시는 여학생들 분 그런 분들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한번 들어보셨죠?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자라투스트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원래 철학에서 자라투스트라 퍼시안 사람이에요. 저 오늘날의 일환.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버멘츠이나 하면 예술에서 우버멘츠이나 하면 자기 자신을 아주 향상시켜 가지고 거의 신적인 영역까지 올라간 사람. 그런 것을 니체가 말하는 우버멘츠인데 교회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하지만은 죄송하지만은 유명한 니체의 말이 뭐가 있죠? 자라투스트라. 아, yes, thank you. Thank you. 맞습니다. 신은 죽었다. 근데 누가 죽였다? 그 다음에 신은 죽었다. 근데 누가 죽였다? 우리가 죽였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신에 기대지 말고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가 우버멘츠이 되려고 훌륭한 인간이 되려고 올라서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 자신이 안 되면은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런 지도자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니체가. 근데 니체를 제일 숭몽했던 독일의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니체 동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예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상시키고 우맨천 같은 그런 영역에 들어가도록 모시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술이나 예술학을 예술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냐면요 Pay attention to detail 영어로 다시 말해가지고서는 그 디테일에 강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니까 연세들이 많으신데 나이가 들수록 뭐가 약해지느냐 하면 디테일에 약해져요. 디테일. 그리고 귀찮아. 일일이 그냥 하나하나 뭐 이렇게 따져서 묻는 것도 귀찮고 이런 컴퓨터 같은 거 하는데 하나하나 찾아가는 귀찮아. 근데 귀찮아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도 찾아서 해야 돼요. 오케이. 시간상 7개 고대 불가사리에 대해서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제일 큰 게 이집트에 가셔가지고 제일 큰 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스핑크스 앞에 있는 것이 쿠푸 왕 때 파라오 때 진 적이 제일 큽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4000년 전에 진 거죠. 그런데 7개 고대 불가사의 중에 현존하고 있는 건 저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무너진 건 없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 영향이 얼마나 크냐. 샌프란시스코 가시면 제일 다운타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금은 다른 회사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원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건물입니다. 피라미드 형이죠. 샌프란시스코에. 그리고 곳곳에서 우리가 이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특히 우리가 매일 쓰는 달러 비례, 원달러 비례도 있죠. 등등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빌론의 행인가든. 그게 두 번째 7개 불가사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바빌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자, 아니면 성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바빌론을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바빌론을 들어보셨어요? 바빌론에 유배 갔을 때, 유대인들이. 그쵸? 바빌론에 유대 갔을 때. 들어봤죠? 거기에 옛날에 고대에 600년 BC, 그러니까 2600여 년 전에 이렇게 사막인데, 사막에 물이 흐르고, 바빌론이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그런데 이라크의 그 이 사막에 물이 흐르고 이 가든이 이렇게 막 풍성했다는 거예요. 건물을 해. 오늘날 다낭 베트남에 가면 월남에 가면 그걸 복제해가지고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그러면 다낭 베트남은 뭐 원래 날씨가 좋고 이렇게 사시사철 사농자 오농자 한다는 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황제는 바빌로니아 황제는 왜 사막에다가 그런 가든을 만들었을까요? 그럼 한번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스토리를 들었을 때, 야, 나 바빌론에 그 행인 가든을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 왕이 무슨 여유에서 그랬을까?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모든 큰 사배는요, 인간의 큰 사배는 그게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을 높이 보이기 위해서도 있지만 사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로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인의 사랑. 이 왕이 그 왕비를 모셨어요. 왕비를 데려왔는데 어느 쪽 왕비냐면은 오늘날의 이란의 북쪽 카스피안 바다 밑에 오늘날 테헤란 북쪽은요 사시사철 꽃도 피고 이란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사막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카스피안 영역에는 아주 아름답고 그 산도 많고 날씨가 사계절입니다. 그 지역은 거기서 온 왕비예요. 근데 이 사막에 이라크 쪽에 오다 보니까 바빌론에 오니까 자기 고향을 너무 그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아 그러면은 너희 고향은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꽃이 피고 한다. 그래가지고서 그 왕이 행가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 헌사한 거. 지금은 오늘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저것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테너스 지우스인데, 지우스 저 이 동상은 금으로 니케 승리의 여신을 손에 들고 왕자의 저기 앉아가지고 멋있는 신전 안에 있는 동상이 7개 불가사리지 하는데 이거 역시 올림피아에 있던 것이 무너져가지고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걸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DC의 Constitution Avenue의 National Museum of History 가시면은 저 아메리칸 히스토리 뮤지엄 가시면은 이렇게 모방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거는 맞히실 수 있는다면 누구 어때요? 네, 땡큐. 역시 박씨가 한 분은 달라. GW입니다. 조지 와싱턴. 조지 와싱턴은 이렇게 제우스 신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학생들이 와가지고서는 선생님의 그 선생님 따라서 20세기 초에 와가지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었냐면 원래 놀라지 마시죠 여러분 국회의사당 앞에요. 저게 저 모습이 국회의사당 앞에 우리 국부인 초대 대통령인 조지 와싱턴을 신처럼 모셔야겠다 멋있게 그래가지고 요 옛날에 그리스에서 만들었던 걸 뽑다가지고 이렇게 상체를 다 이게 옷이 그리스의 토가 그리스 사람들이 입는 토가 옷이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인기가 좋았어요. 이거 설치했을 때 멋있다. 국뽕이 넘쳐가지고 미국에. 20세기 초에 미국은요. 오늘날의 미국과 완전히 틀립니다. 이 20th century의 미국을 역사학자들은
아메리카 센츄리라 그러는데 미국의 세기. 왜냐하면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이 완전히 19세기에 1800년대 부흥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오늘날 뉴욕, 피츠버그, 뭐 시카고 이런 데가 그냥 막 붐이 일으키고 돈을 많이 벌고 중산층이 많이 생기고 거기다가 미국은 뭐예요? 유럽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옆에 나라하고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20세기 돼가지고 이렇게 막 저 국뽕이 넘쳐가지고 저런 동상을 했는데 1960년도 되니까 1차, 2차 대결인 7월쯤 미국이 코리아워 1950년에 코리아워 치르면서 그 4만 명 되는 미군이 가서 죽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이러면서 또 10여 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대통령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형상화해서겠느냐 해서 옮겼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좀 뮤지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의사 앞에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솔리니 먼저 헬리카는 수술하고 이것이 터키 오늘날의 터키에 있었던 말하자면 모솔리엄을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요? 누가 죽으면 그분 모시는데 무솔리엄 그러니까 화장 신나? 네 신나거든요. 근데 이 왕이 워낙 파워풀한 사람이라서 기원전 350년쯤에요. 너무 파워풀한 사람이라서 그냥 무덤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왕릉 짓듯이 이렇게 신전 짓듯이 정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에는 그냥 승리의 신이 모는 저 마차고 여기 아주 그냥 금으로 동상을 돌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왕릉을 저렇게 신전처럼 짓고 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요즘에 큰 세미터리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세미터리 가가지고서 무솔리엄 내가 하나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집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런 걸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미국 세미터리 가면은 큰 대리석 같은 걸 해놓고서 문짝이 큰 게 있는 데 있죠. 그런 것을 문짝에 열고 들어가면은 전등 있고 전등을 켜고 하면은 양옆으로 관들이 쫙 있고 그 안에 아주 화려하게 해놓은 그런 무덤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부모를 위해서 그런 것을 무솔리엄이라 합니다. 굉장히 비싸죠. 제가 페어팩스 세미터리에 갔었는데 한번 하나를 팔더라고요. 100만 불 요구하더라고요. 하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거가 훨씬 약죠. 한 요만하게 하는데 한 100만 불 정도 하더라고요. 네, 이거와 같은 것을 고대 7개 불가사리 중에 하나였던 무솔리엄을 보고 싶으면은 다운타운 DC에 가시면 16가에 스카리치 템플이라고 있어요. 메이슨 스카리치 템플이라고 아주 비슷하죠. 지붕도 그렇고 요 코너에 있는 이런 것을 건축학에서는 아크로테리안이랍니다. 아크로테리안 이 아크로테리안도 이렇게 이쁘게 있고 캡터 요거는 이거하고 아주 비슷하게 요건 도릭 스타일인데 여기는 아이닉 스타일로 캡터를 이쁘게 했고 이렇게 근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스핑크가 있죠. 역시 이집트에서 따와서 스핑크가 있죠. 근데 안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구호에 있는 그 멋있는 몰몬 처치 못 들어가죠? 몰몬이 아니면 그렇죠. 여기도 메이슨익 스카이시 템플이라고 그래가지고 크리스천 베이스예요. 그런데 거기에 멤버가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아주 시향차고 들어가서 한번 기회가 있어 보실 수 있으면 좋은 거다,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군데 유명한 것이 로드에 있는 콜로서스 라이트죠. 라이트하우스처럼 라이트를 비추는 로드에는 클라스였는데 그래서 영어에 무슨 뭐가 엄청나게 크다 웅장하다 할 때 클라스였어. 아주 엄청나게 멋있는 큰 거 할 때 클라스였는데 저기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는데 항구에 들어가기 전에 배가 이렇게 그 다리 밑으로 왔다 갔다 했다 그래요. 유명한
HBO의 영화 뭐 게임 오브 트론 거기에도 이런 현상이 나오고 여러 저 영화에도 항상 오마주 돼가지고 많이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가시면은 로드가 섬이죠. 그리스에 있는 거기에 이렇게 등대도 아니고 이렇게 조형물만 지금 현재 있습니다. 원래 여기 다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사이즈가 거의 한 35m, 40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확실히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떻게 아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다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모양도 없는데 그게 아냐. 왜냐면은 역사학자들이 이러한 것을 다 글로 남기고 했던 기록도 있고요. 또 오늘날에도 여기 밑에 가가지고 바다에서 그 잔재들이 좀 나오기도 하니까 확실히 있었다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곱 개 불과 사이는 실존했던 이 공상이 아니고 실존했던 것들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라에 라이트하우스가 이렇게 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라이트하우스는 모든 현존하는 라이트하우스 혹시 물 좀 있나 모르겠네. 네, 땡큐. 모든 라이트하우스들의 기본이고 저 영감을 주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현존하는 제일 높은 라이트하우스 이런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436빛 제일 높은 거는 현존하는 거는 그 다음에 스태츄 오브 더 리버티 뉴욕 하버에 있는 것은 라이트하우스 그 펑션으로 지어지진 않았지만은 지금은 여기다가 라이트가 이렇게 켜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금색을 입혀가지고 금맥기를 해가지고 돼 있죠. 근데 머리 요 위에 부분에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죠. 여기까지 가보신 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는 라이트가 비칩니다. 그렇게 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라이트하우스 역시 무너졌습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졌는데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가 됐는지는 아시죠? 그 어원이 버지니아도 알렉산드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알렉산드리아 이름으로 된 이유는 기원전 300년경에 알렉산드리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그리스 왕이 저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 중동 지역을 그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알던 세상을 다 통일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죽었냐 하면은 37살인가 지금 약간 그런데 하여튼 30대에 그 원정을 너무 다니다가 인도 부분에서 병이 걸려가지고서는 그러고서는 바빌로니아까지 가서 바빌로니아에서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객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밑에 있던 장군들 중에 토렘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날의 이집트와 중동을 자기가 차지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계속 운영을 왕으로 있었는데 파라오가 됐으니까 파라오라는 의미는 이집트에서는 왕인 동시에 신이에요. 왕인 동시에 신. 그런데 이름을 알렉산드리아 이름을 따가지고 그 항구 도시를 알렉산드리아라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흥미로운 건요. 그 옛날에 우리 줄리어스 시저나 마크 안토니나 크레오파트라나 이런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하셨는데 의아해하시지 않았어요? 왜 로마 사람인 마크 안토니나 아니면은 줄리어 시저가 그 아프리카 여자인 이집트의 크레오파트라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고 막 그랬을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왕족이었던 톨레미 후손인 크레오파트라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여자. 생긴 것도 그리스 여자 같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그리스한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 크레오파트하고 사랑을 하게 된데. 그 다음에 템플러 아테미라라고 저 다이애나 템플이 또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사진 보여줬던 제일 오래된 도서관, 그 에페소스라고 하는 그 도시의 도서관 우쪽으로 가시면 거기에 있었던 신전입니다. 다이애나는 저 고대 그리스에 나오는 다이애나는 어떤 신이죠? 네? 달. 아, 네네, 달. 달도 하고 또 여러 신이 보통 여러 개를 맡아 하잖아요. 사냥의 신이기도 하죠. 사냥. 그래서 활을 가지고 다니고 여인인데 여신인데 그 다음에 저거 막 항상 사냥을 하고 활을 쏘니까 옆에는 사슴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여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똑같은 걸 보고 싶으면 똑같은 사이즈로 어디요? 저 멤피스에 가시면은 테네시에 가시면은 테네시에 그 100주년 기념을 해가지고서는 저렇게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손상 안 된 모습으로 아주 멋있게 이렇게 재현시켜 놓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377피트, 그 다음에 포 뭐 127개 칼럼까지 그대로 550년 BC에 지어졌다가 지진과 그런 걸로 무너졌던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전 얘기만 하면 좀 그런데 우리 저 그 그리스 로마 얘기를 하면서 꼭 빠에는 빼놓지 않는 게 팬테안입니다. 팬테안. 팬 아메리카. 그러면은 그리스어로 팬은 모든 것을 어우른다는 뜻이고 띠안, 팬 띠안할 때 띠안은 그리스어로 신을 모시는 신전을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을 모시는 신전이 로마에 가신 팬테안인데 왜 이것이 이 건물이 중요하냐면은 건물 안에 기둥이 없어요. 원형 건물 안에 밖에만 기둥이 있고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아주 탁 트인 원형인데 그 안에는 기둥이 없어요. 그리고 지붕이 덮여져 있는데 그 기술이 천년 후에나 다시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 건물이 제일 초창기의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로마가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로마가 콘크리트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그리고 가시면은 주위에서 보시면은 여기 사람이 하나 이렇게 사람이 이 건물이 얼마나 큰가 보이시죠?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 옆으로 이렇게 담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내 담 밑으로 이 기둥이나 이게 좀 이렇게 좀 내려가 있습니다. 건물이 그 이유가요 한 2000년 이게 짓고 나서 몇천 년 동안 흙이 쌓이지 않습니까? 앞에 거는 그걸 다 치웠는데 건물 저 뒤편은 흙을 안 치웠는데 나중에 흙을 치우고 하니까 본 모습을 찾으니까 이만큼 여기 천장만큼 흙이 쌓였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칼럼들은 팬테안의 칼럼들은 하나같이 그대로 하나의 돌덩어리 몇백톤 되는 돌덩어리. 근데 이걸 다 어디서 가져왔냐?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집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집트에서 이 칼럼들을 돌덩어리들을 가져와서 벌써 다 돼 있는 거를 조각돼 있는 신전의 조각들을 가져와서 자기들 신전에다 모시는 거죠. 근데 팬테안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연결성은 뭐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DC에서 제일 유명한 게 제퍼슨 메모리얼, 타머스 제퍼슨 메모리얼이요. 요거를 오마주 해가지고 그 안에 타머스 제퍼슨이 마치 신처럼 이렇게 딱 서 있죠. 그리고 저 내셔널 아트 갤러리 등등 제가 한 20여 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건물을 오마주한 게 DC에 맞습니다. 그리고 내셔널 캐피털 칼럼이라고 저 와이너 DC에서요 그 내셔널 아보리튬이라고 저 뉴욕 에비뉴에 있는 데가 있는데 가보시면은 정원이 아주 이쁘고
온갖 나무들 많이 납수받고 하는데 거기에 옛날에 오리지널로 썼던 국회의사당의 칼럼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오리지널을 여기다 갖다 놓고 지금 있는 건 뭐냐? 지금 있는 건요, 다시 재건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1812, 1812년에 브리티시가 와이는 DC에 쳐들어와가지고 와이든 DC에 와인하우스도 불태우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남북전쟁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공사가 중단되고 해가지고 제대로 안 됐었는데 오리지널 있던 것들은 지금 여기에 내셔널 아보레텀이라는 데 거기에 있고 지금 있는 것은 좀 새 거다. 그리고 by the way, 와이든 캐피털 건물 보면은 캐피털이 이렇게 하얗고 대리석처럼 이쁘죠? 국회에서 난 도미. 대리석 꽂죠? 대리석이 아니에요. 뭐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국회의사 보면 하얗고 아주 멋있잖아요. 대리석처럼. 대리석이 아닙니다. 쎕니다, 쎄. 아주 두꺼운 쎄. 왜냐면 화재 위험이 없으라고. 근데 밖에 흰 페인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또 있으면은 작년인가 했었죠, 한 번. 네, 또 스카폴드 해놓고 또 한 번 할 겁니다. 그래서 에퍼서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많이 아까 전에 다이애나 신전 앞고 그 다음에 제일 오래된 도서관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하고 했는데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날 가시면은 이 바닥에 있는 이 대리석 돌이나 옆에 있는 칼럼들이 오리지널 그대로 있습니다. 많이 파괴는 됐지만 그래서 이렇게 영국도 공연하고 하는데 유명한 게 에베소스가 교회 다시는 분들이니까 유명한 게 여기에 세인트 폴이 가가지고서는 포교를 하고 했다는 그런 자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그래서 신자들이 로마에서는 차별을 받고 했으니까 서로 간에 알리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바닥에다가 해놓으면은 서로 만나가지고 여기 위에 이렇게 서 있거나 하면 저 사람 기독교 신자거나 해가 서로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돌 사이즈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한 벽인데 그 옛날에 저런 어떤 돌을 깎아가지고 저렇게 담을 쌀 정도가 대단한 기술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건 에페소스라는 데가 이제 도시인데요. 오늘날은 라이브러리도 유명하지만 당시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살 때는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온갖 바스룸, 퍼블릭 바스, 뭐 사우나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여기 살아남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헤드리안 황제의 신전처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여인도 있고 여기 왕관을 쓴 여자 같은 분도 계신데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키스톤이라고 하죠. 키스톤. 왜 그러냐면 이 아치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걸 꼭 꽂아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꽂아놓는 이유가 이 각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무게가 양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 아치가 안 무너지게 디자인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여자 같죠? 토가를 입은 거나 왕관을 쓴 거 모습이 네? 여인 같죠? 여인 같지 안 보입니까? 그래서 보통 가서 보시면 헤이즈웨한 신전에 황제 신전에 멋있는 여인을 저렇게 했나 하고 궁금하는데 사실은 여자 아니라 남자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도 남자가 아니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
남자 행각을 하다가 보면 큰 그 문제가 되었는데 남자예요, 남자.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고대 그 로마나 그리스에서는요. 그 남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시중을 들고 걸프렌드가 되고 하는 게 흔했습니다. 컬처를 흔했어요. 그래가지고 헤질의 왕 밑에서 시중 들던 친구인데 하도 시중을 잘 들고 그 헤질의 황제한테 잘 보이니까 이렇게 하나 져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자처럼 모양을 꾸며서 해줬는데 나중에 그 시세분 하던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파괴도 하고 이걸 좀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그리스 하면은 모자이크로 유명하죠. 모자이크가 아주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것처럼 카펫을 까는 것처럼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하수도 상수도를 역사상 제일 먼저 도시에 깔았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저렇게 변기통들이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에는 이렇게 그리스 말로 지혜의 여신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그 이건 밖의 모습이고 정문으로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들어가기 안에 들어가면은 지금은 벽돌만 이렇게 남아 있고 돌하고 벽돌만 실내가 있는데 당시에는 어마무시한 양의 책자를 모시고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 종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종이가 없었죠. 그 당시에 서구 저기 그리스에서는 그럼 뭐 종이 대신에 라이브러리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책은 무슨 뭘로 만들었을까요? 네, 양스킨인데 양을 도사를 해서 그 양의 껍질을 벗겨서 종이로 만들려면은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얇아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다 해서 드라이하고 난 다음에 네모나게 직사각으로 잘라서 해서 글을 써서 넣으니까 한 양을 잡아도 많은 종이가 아니 양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책이 비쌌던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졌는데 여러분들 오래된 벽돌하고 현대 벽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knowledge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벽돌인데 길게 직사각형으로 얇으면서 길게 다 생긴 것을 로만 브릭이라고 합니다. 로마 스타일 브릭. 요즘은 안 만들어요. 거의 다 좀 두껍고 직사각형 빠듯빠듯하게 지는데 이렇게 브릭이 이렇게 길게 쭉쭉 나가는 것은 그리스나 롬, 그러니까 여기서는 로마 브릭이라고 합니다. 어나더 신이 여신이 정문 앞에 이렇게 막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상점이 있던 되고요. 광장입니다. 그 에프소스라는 데 광장. 그래서 커머셜 마켓이 있었던 데다 이렇게 하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한 두세 번의 큰 지진과 그 쓰나미가 있어가지고서는 이 에프소스가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가볼 만한 데는 이 에프소스의 극장이 있습니다. 그 극장이 산비탈에 그래서 멀리서 다 보이는데 거기서 공연도 하고 많이 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띠에레에서 이렇게 걸어 내려면은 쭉 가는 블루바드가 아주 시원하게 생긴 에브니가 또 이렇게 있고요. 총 그 당시에 2만 5천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던 어마어마한 거죠. 사이즈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밑에 보이는 건 수로처럼 돼 있어 가지고 돼 있고 여기로 들어가시다 여기로 이렇게 가면 여기 밑에 이게 스테이지죠. 여기가 그러니까 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오리지널은 이 스테이지 밑에가요 돌로 다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죠. 그리고 여기가 가물가물 보이는데 이쪽은 바다입니다.
바다고 바다의 항구인데 그 스테이지 밑으로 들어가시면은 칼람드레크인데 여기가 스테이지에 연극하거나 노래 부르기 사람들이 대기실이고 또 이렇게 준비물들이 있는 스토리지가 또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에페소스를 이렇게 마지막에 한 30개 슬라이드로 에페소스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터키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실 때 말하자면은 이집트를 가시거나 그래서 피라미드 보고 하는 건 접근성이 좋아요. 누구나 갈 수 있고 그런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다른데 모솔리움 같은 거요. 그런 거는 없어져 가지고 찾아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에페소스라는 데는 7개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있었던 데에도 불구하고 보존이 꽤 잘 돼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 이런 데 한번 가다도 역사 유적을 한번 가서 보고 싶다 하면은 좀 생소한 이름이긴 합니다. 에페소스라는 데가 터키에. 그런데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데에서 한 1시간 정도에서 우리가 잘 아는 호모의 일리아드 거기 나오는 그 헬렌 여왕을 그 트로이의 왕자가 데려가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로 유명한 추로이가 거기 또 있고요. 페가문이라고 유명한 또 그리스의 도시가 있는데 그 좀 이런 식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나 고고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꼭 가보시라고 제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븐 원더스 베이션 월드는 공통점이 다 건축물이다. 그다음에 서양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은 아까 전에 드렸고요.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는 예술에서는 철학의 근본을 두었던 문화학과 비극이 예술의 정점이며 건축 조각 그룹의 미술의 순서였다. 다시 말해서 왜 그리스 하면 또 우리가 떠오르는 게 철학자 소크라테스, 프라토 이런 분들이 떠오르냐면 철학이 굉장히 학문에서 높은 거였어요. 그다음에 희극의 그 유명한 희극도 많죠. 비극도 많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술의 정점으로 여겼었다. 그리고 또 순서로는 건축 조각 그리고 미술의 순서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 보면은 모자이크로도 지금 이렇게 예술에 대해서 희극과 비극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항아리인데요. 그리스 항아리가 옛날 고전의 항아리들이 아직도 계속 발굴이 되고 하는데요. 굉장히 희극과 비극 문학을 이렇게 형상화 해가지고서 많이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뭐랄까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아직도 시간이 좀 한 몇 분 남았는데 그 7개 불가사리가는 오늘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 생활의 근처에 있는 거다. 피라미드 형태의 건물도 많이 있고 미국에 그 다음에 패티안이라 이런 건물들은 우리 와이는 DC의 제퍼슨 메모리얼 같이 이렇게 많이 있고 또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들이 미국의 아니면 또 서양 문화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에메레스라고 하나요? 허미스 영어로 허미스 그런 것은 그리스의 신하고 로마의 신하잖아요. 나오는 여신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명품의 가방으로 명품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서는 예술이라는 것이 어느 시대에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